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. 크리스마스 다음날 2017년 12월 26일 날 제2회 국제협상 예술대상 가수 수상을 하신 가수 나은님 오셨습니다. 네. 인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미녀 야수님. 네, 아까 아주 멋진 노래 빈잔을 불러주셨는데 네. 제가 610곡 중에 미녀 야수님의 노래가 세 곡이 있어요. 네.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그 김상길 작곡가 선생님의 노래 네. 사랑의 동반자인데 사실 네. 그 노래도 한 두 번 들으니까 노래가 돼서 네. 오늘은 네. 주은님보다 그 사랑의 동반자 네. 그 노래를 제가 그 사실 가수가 아닌 사람이 또 원조 가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영광이고 아, 네. 또 가수님들은 또 자기 노래를 또 팬이 불러주면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, 좋죠, 좋죠. 또 우리 나은님은 가수이자 색소폰 연주자세요. 네, 멋져요. 자, 노래를 사랑의 동반자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늘이 맺어준 우리 두 사람 아끼고 사랑하면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당신과 맺은 인연 천생연분이지요 아름다운 우리 인생 영원히 함께 가요 당신만이 내 사랑 당신만이 내 사랑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 하늘이 맺어준 우리 두 사람 아끼고 사랑하면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당신과 맺은 인연 천생연분이지요 아름다운 우리 인생 영원히 함께 가요 당신만이 내 사랑 당신만이 내 사랑 당신만이 내 사랑 당신만이 내 사랑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 몇 년 전에 부르고 한 번도 그렇죠. 부르다가 그냥 바로 부릅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거를 네. 예, 녹화할 때는 한두 번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불러야 되는데 예. 여러분 제가 가수도 아니고 네. 610곡 중에 그냥 몇 달 만에 한번 부른 거니까 이해 바랍니다. 아,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